이찬원과 임영웅이 MC 붐이 결혼식에서 베스트맨으로 나선다. 이찬원은 MC 붐 커플을 위해 MC 붐에게 결혼 선물을 주고 신나는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이찬원이 MC 붐에게 주고 싶은 초특급 결혼 선물은 호화 요트 4박 5일 여행이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장소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비밀 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5성급 리조트 여행입니다.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MC 붐이 결혼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MC 붐이 아내는 연예계 밖의 사람이다. 신부는 신랑보다 4살 연하의 화장품 사업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MC 붐이 결혼식이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한편 멤버 이찬원과 톱6가 초청된다. 특히 이찬원, 임영웅, 영탁은 MC 붐이 결혼식에서 베스트맨이 된다. 이찬원은 MC 붐이 절친한 친구로 MC 붐이 부모님이 직접 초대해 베스트맨이 됐다. 이날 이찬원은 맥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약속하며 신나는 노래로 축하한다. 선물을 준비하는 이찬원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이찬원은 MC 붐에게 결혼식 무대에서 하객들에게 최고의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말했다. MC 붐은 처음에 이찬원의 진짜 재능에 감탄했다. 이후 MC 붐과 이원은 절친한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더 가까워지며 삶의 여러 면에서 서로를 도왔다. MC 붐이 결혼 소식을 접한 장민호, 영탁 등 TOP6 멤버들도 MC 붐과 그의 약혼자를 축하했다. 특히 탑6는 2박 3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요트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MC 붐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MC 붐이 신혼여행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임영웅 X 이찬원 X 김호중 아이돌 차트 톱3 장기 집권. 임영웅이 8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66만 9,995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2위는 이찬원, 3위는 김호중.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은 66만 9,995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른 임영웅은 21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장기 집권 중이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위는 17만 7,025표를 얻은 이찬원이 차지했다. 이찬원은 20주 연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3위는 17만 501표를 얻은 김호중에게 돌아갔다. 4위는 5만 6,874표를 얻은 영탁이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5위는 지민, 방탄소년단, 3만 3,684표, 6위비, 방탄소년단, 3만 2,875표, 7위 송가인, 2만 9,829표, 8위 전국, 방탄소년단, 1만 5,100표, 9위 진, 방탄소년단, 1만 788표, 8,250표, 순으로 선정됐다. 임영웅 X, 이찬원 X, 김호중 아이돌 팬덤 요정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에서도 임영웅은 가장 많은 6만 5,105개를 받았다. 21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좋아요에서는 김호중이 2만 1,373개를 얻어 2위를 지켰고 이찬원이 2만 1,119개로 3위에 올랐다. 이외에 4위 영탁 7,594개, 5위 송가인 3,675개, 6위 비 3,445개, 7위 지민 3,246개, 8위 정국 1,526개, 9위 진 1,077개, 10위 제이홉 874개 이 선정됐다. 한편 임영웅은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남자 광고 모델 부문과 남자 트로트 가수 부문을 수상해 이 관왕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도 광고 모델 남자 위에 올라 이 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